영화 두 여자를 통해 정준호 씨와 신은경 씨가 만났습니다. 지난 11일 용산의 한 영화관에서 두 여자의 언론 시사회가 열렸는데요. 두 여자는 믿었던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음을 알게 되고 그녀를 미워하면서도 궁금해하는 여자의 심리를 절묘하게 담아냈다고 합니다. 어떻게 이렇게 멋진 여자를 두고 바람을 사랑해. 안녕하세요. 신은경입니다. 저는 두 여자에서 30대에 성공한 산부인과 의사 역할이고요. 일과 가정 모두 다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행복한 여자로 이쪽에 계신 정준호 씨의 와이프 역할입니다. 가장 재미있는 요소라고 하면 요소가 뭐냐면 스릴입니다. 스릴. 그러니까 이 완벽한 남자,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성공한 완벽한 건축학과 교수가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자기 제자와 또 사랑에 빠집니다. 특히 이번 영화에서 정준호 씨가 파격적인 배드신을 선보인다고 알려져 벌써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. 두 여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감정 연기라든가 또 배드신도 그렇고 그런 경험을 참 총각인 저로서는 정말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. 남자라면 누구나 다 그런 어떤 꿈을 한 번씩 꿔올 텐데요. 영화 속의 노출 장면은 영화 스토리 속의 한 부분이었고요. 부부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. 그래서 그 내용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서 연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정준호, 신은경 씨의 연기가 기대되는 영화 두 여자는 11월 18일 개봉합니다.